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아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나. 어? 회사에서 이렇게 휴양지를 보내주다니. 어? 빨리빨리 가야겠는걸.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리아야 신나지? 요루야 신나지? 어? 너무 신나요. 그치 그치. 어 아이 근데 어? 회사에서 공짜로 빌려준 휴양지라서 아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어? 뭐 혹시 벌레 나오는 건 아니지? 아이 바퀴벌레라든지. 아이 바퀴벌레라든지.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빨리 가보자고. 아 이거 분명히 차 내비게이션에서 이쯤이라고 했는데. 아유 다 왜 이거 다 산밖에 없는 거냐고. 어? 미안 졸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빨리 찾아볼게. 아이고 답답하네 이거. 어디야 이거. 아유 그러지 말고 회사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전화를 좀 해봐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아유 비까지 내리는구만. 빨리 전화해봐야겠다. 어, 띡띡띡띡띡띡띡. 아이고 여보. 응? 여기 통신이 안 된다는데. 너무 산속이라서 연락이 안 닿나봐. 아이고 어쩌면 좋지? 그럼 우리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 말이야. 어? 아 왜? 어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 응? 어 요루하고 김리아가 뭘 찾았나? 어 뭐야? 아니 어? 뭐야? 여보 회사에서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른 분위기인데? 이렇게 낡은 건물은 뭐야? 아니라고 했는데? 벌레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노후된 집인데. 아 여보 그래도 집 주소가 2층이지 않았어요? 아 이거 아마도 이거일 거야. 어여 보자 보자. 어여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네 이거. 어여 그릴도 있고 말이야. 이, 아무래도 이 펜션이 맞을 거야. 이 산장이 맞을 거라고.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자. 분명 아는 세련되고 멋있을 거라고. 어? 그래요. 아이고 먼지 냄새. 아 이거 뭐야 이거 회사에서 좋은 데를 잡아준다 해놓고서 이렇게 낡은 곳을 잡아주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한번 우리 둘러봐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지. 아이 그래도 이게 나름 어? 약간 올드한 게 분위기가 있네. 그치 여보. 어, 이거 다 낡은 거 같은데. 아 리아야 마음에 들지? 어 먼지. 먼지 아니야. 네 콧구멍에는 털이야. 콧구멍 털 없거든요. 아이 어쨌든 여기 보면은 어이구 이거 불도 있고. 어이구 그래도 따뜻한 게 집은 괜찮네. 어 책들도 있고 말이야. 어 살인자의 추억 이런 책도 있네. 뭐 어 자 보자 보자. 오 야,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여보가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 아유 그래요 여보 먼저 올라가요. 아니 뭐가 나오는 거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야 이거 아 어이 뭐야?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깔끔하니 괜찮네. 그래도 여긴 방인가? 아 이거 방이네 방. 아유 뭐야 요루야 뭐 졸리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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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자고 있어. 요루는 재우고 우리는 여기 좀 산장을 좀 둘러보자고. 그래 요루가 날자. 아침부터 피곤하다고 그랬었어. 몸이 안 좋다고. 아 여기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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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다락방! 다락방인가 보다. 침대가 있는. 오, 그래도 나는 여기서 밖에 바라보는 풍경은 나쁘지 않아요. 어유 그러게 말이야. 나름 괜찮네 그래도. 생각보다 좀 나쁘긴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여보로 여보! 응. 우리 나가서 저녁밥을 좀 준비하자고. 어 리아야 넌 여기서 잠깐 놀고 있어. 네. 빨리 저녁밥 준비하자 여보. 빨리 와. 그래요. 아 오늘은 돼지고기를 먹자. 알겠지? 역시 산장 오면 바베큐지. 아이 그럼 그럼 그럼. 야 아빠는 이런데 막 데려오고 진짜 먼지 진짜 많고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해 이상한 해골도 있고 막 이상한 책자도 있고 책이 뭐 지목대로 넘어가고 정말 무서운 곳을 데리고 오고 말이야. 푸야 아 먼지 냄새. 난 이런데 정말 싫어. 아 뭐야 이 집 진짜 냄새도 안 좋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먼지도 많고. 아빠는 뭐 이런 데 가갔다고 와가지고 뭔가 나올 것 같은 집이란 말이야. 어? 뭐야 저 인형
너무 소름 끼치게 생겼어. 너는 이런 데 있지 마. 이런 데 안 보이는 데 있어. 에이씨. 아 기분 나빠. 배나 채우러 가야지. 엄마 밥 주세요. 아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아유 그래 알았어. 금방 줄게. 아차. 얼른 먹어야지. 마지막 바게트 빵까지. 아빠는 위층에서 아직 안 내려오셨어. 오늘 밥 맛있게 됐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아이고 실수. 아니 숟가락이 떨어졌다. 아니 뭐야 이 인형. 분명 내가 아까 전에 그 옷장 안에 넣었는데. 응? 인형은? 하지만 인형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니? 인형 내가 넣었단 말이야 옷장에 분명. 무슨 소리야? 아유 엄마 시카리 왜 여기 있지? 이거 빼가지고 가져가야겠다. 아유 리아야 인형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니.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기분 탓일 거야. 엄마 이상해 인형 너무 무서워. 내가 집이 아니라서 무서움을 타나? 아 물이나 마시러 가야지. 얘는 어디 간 거야? 아 물이나 먹으러 가야지. 요르르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요르르? 뭐야 저거 옆에? 아까 내가 놔뒀던 그 인형 아니야? 아니 요르르. 요르르. 어? 뭐야 이거? 도망쳐! 엄마 아빠 이상해. 요르르라 인형이 우리 전부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내 이름 들어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왜 때려. 엄마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빠 요르르가 엄마 아빠 왜 나를 엄마. 아 리아가 왜 이래? 아, 야 리아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이제 집에 가야지. 어? 너 또 악몽을 꿨나 보구나. 어? 이제 집에 갈 거야. 이 산장은 이제 끝났거든. 얘가 왜 이러지? 아 여보 어쨌든 요리야 빨리 가자. 우리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않겠어? 어, 빨리 오라고. 끔찍한 악몽이야. 악몽을 꿨나 보구나. 그런가 보네. 아이고. 아, 이 산장 왠지 어? 무섭긴 했는데도 어. 그래도 괜찮았던 산장인 것 같아. 그렇지? 리아야. 빨리 갈래. 빨리. 얘가 왜 그러지? 아유. 꿨나 봐. 그러게 말이야. 아유. 자, 이제 빨리 집에 가자고. 어유. 그래요. 빨리 가자 아빠 빨리. 아니 리아가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야? 악몽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가자고. 여기 벗어나야 돼. 에이 귀신 같은 건 없어. 아유 일단 빨리 가야겠다. 아유 오늘 그래도 회사에서 공짜로 빌려줄 휴양지 때문에 아주 재미난 곳에 나타내왔구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군. 뚜르릉 뚜르릉. 아유 뭐야. 에이 갑자기 휴대폰 통신이 터지네. 아 받아볼까? 뚝. 아 여보세요? 아이 임과장. 아이 네 부장님. 아유 아이 왜 오늘 회사에서 빌려드린 산장에 안 왔어? 네? 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길인데 무슨 소리세요? 웃어라. 도대체 우리가 갔던 그런 산장은 뭐지 여보?